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경제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바뀌고 있으며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말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주택담보융자가 붐입니다. 높은 모기지 이자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융자와 달라서입니다. 중국이 보낸 정찰풍선은 미국 격추기가 격추시켰지만 전투기가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격추가 늦었다는 공화당의 비난을 받고 중국도 미국이 과잉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적어도 세 번 중국 풍선이 미국 영공에 들어왔다는 데 대해서는 말이 없고 중국도 미국이 정찰풍선을 보냈으면 격추시켰을 게 분명합니다. 문제는 슈퍼 초강대국이 다 아는 비밀인 서로를 감시하는 과정에서도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과 미국 국무장관이 언제 다시 중국을 방문할 스케줄을 잡을지입니다. 미국인의 62%는 바이든 대통령이 첫 2년 동안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유권자가 중간선거 직후에 52%에서 현재 37%로 내려갔습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국민 연설이 내일 있을 국정연설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한 세기 만에 가장 강한 진도 7.8의 지진이 구 터키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해 2,3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백악관은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65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비욘세는 세상에서 그래미상을 가장 많이 받은 가수가 됐고 BTS는 3년 연속 상을 못 받았습니다. 3년 연속 상을 못 받은 BTS에 대해 거의 모든 주요 매체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만 LA타임스 정도가 BTS는 또 무시당했다는 제목의 짧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터키, 저도 그 터키에서 새로 이름을 바꿔서 불러달라고 하는 국가 이름이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튀르키예의 지진이 지금 미국의 방송에서는 탑 뉴스입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그만큼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든 인간재해든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저런 그 세계의 큰 재앙을 국제 뉴스 타픽으로 보고 있지 않고 미국과 연관된 것으로 지금 아주 자세히 현지 리포터 등등을 텔레비전에 출연시키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뉴스들도 있습니다만 주말 사이에는 아무래도 한인분들이 가족들과 만나고 교회도 가시고 뉴스와 좀 멀리 하셨기 때문에 주말에 있었던 아주 컸던 뉴스,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다소 중국이나 미국 양측에서 특히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과장되기도 했던 이 문제. 그러나 지금의 여러 가지 그 서로의 대응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 풍선 정찰 문제입니다. 뭐 연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작은 것에서 서로 오해가 있을 때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슈퍼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은 이번 그 정찰 풍선 사건을 계기로 뭔가를 마련해야지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부분부터 전해드립니다. 1월 28일 엘라스카 상공에서 발견돼서 캐나다를 통해서 몬타나의 아주 예민한 뭐 핵무기 그 저장소를 통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드레 만에 결국은 미 그 F-22 전투기가 뭐 탑건 영화 22 전투기가 격추했습니다. 그 격추한 장소는 지상이 아니라 미국 영공이긴 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해안에서 대서양에서 격추시켰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군 다이버들이 여러 그 잔해를 그 수색을 하고 있는데 격추하기 전에 중국 정부에서는 기상 관련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인데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민간 회사의 그러한 것들을 미국이 뭐 격추시키고 난 뒤에는 격추시킨 것은 우리의 주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해군 다이버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깊이가 낮다고 합니다. 14m 정도. 그 47피트 정도 되죠. 그리고 그 잔해가 퍼진 게 11km랍니다. 7마일입니다. 이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는 격추해라 했는데 국방부에서 지상에 있을 때 격추하면 이렇게 7마일, 11km까지 파편이 터지기 때문에 누가 맞을지 모릅니다.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골프장 같은 데서 골프를 칠 때 뭐 어떤 때 우산을 들고 있으면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면 그 우산을 놓질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칠까 봐 나하고 같이 골프 치는 사람이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풍선은 스쿨버스 3대 정도의 크기였다고 하니까는요. 여전히 중국은 민간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평범한 풍선이 아니었으면 스쿨버스 3대 크기였고 뭐 무기도 1000파운드 된다고 하고 보통 기상을 연구하는 풍선보다 크기 자체도 크답니다. 그리고 중국은 경로를 변경할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 경로를 변경했잖아요. 미국에서 공식화한 뒤에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쪽으로 경로를 변경을 해서 프로펠러가 달려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방향이 바뀌어서 미국이 대서양 그 해안에서 추격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비슷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발견이 됐는데 나중에는 중국이 그것도 우리 것이다. 뭐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해안에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콜롬비아 같은 데서도 우리 국가의 위협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발견된 것만이 이 정도이지 다른 나라에도 중국이 이 같은 풍선을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중국은 미국이 그 추격했기 때문에 풍선 회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 정부에서도 추가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과잉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무엇이든지 다 통제한다고 믿지만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그 미국 사이에 엄청난 긴장을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것을 조금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던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려는 그 시기에 이런 풍선을 보냈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고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그 어떠한 뭐 정보국의 부서라든가 공산당 내부에서도 그런 부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워 경쟁에서 오히려 미국의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딱 그 시기에 이 같은 풍선을 보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마이크 멀린 전 합참 의장이 어제 내내 시사 터크쇼에 출연을 해서 한 얘기입니다.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낸 것이다. 시진핑과 공산당조차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부의 여러 가지 반응과 중국의 반응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미국이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할 때 등등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지금 시리아나 구구 터키에서 발생한 저 지진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의 안정이 위협될 때도 역시 또 미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미국 내부에서 보는 것과 미국 바깥에서 보는 게 조금 다릅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공화당이 하도 그걸 왜 여드레나 돋느냐 이건 너무 약해 중국에 대해서 바이든은 약해라고 하니까 이제 그 백악관이나 민주당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세계 언론은 아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정찰 임무하는 게 비밀이었어?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무슨 풍선 정도를 가지고 그래? 풍선보다 훨씬 많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다만 세계와 미국의 아주 그 진중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이 같은 작은 문제가 자꾸만 커지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정치인들이 만들고 하면서 대응을 더 심각하게 해야지 되니까 중국과 미국이 부딪히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부딪히고 나면은 세계가 또 혼란에 빠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냉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냉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몇 개월 동안 국무장관이 몇 년 만에 중국 미국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실무진들이 협약을 하고 재정 분야의 실무진들도 그렇게 해서 2월 5일과 6일에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베이징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터져서 토요일에 격추시킨 겁니다. 그 풍선을 물론 그 풍선은 미국 영공에 있어서는 안 됐던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도 안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한 것 때문에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연기한 것은 맞다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누구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막으려면은 시진핑이나 아니면 중국 공산당 아주 그 지도부에서도 100% 이걸 원해서 이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이제 기상 문제가 아니라 감시 그 풍선으로 보고 있는 그 전제 하에서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서로 내가 애국자야 정치인들이 뭐 언론에서도 내가 애국자야 그 애국심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기회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몬태나라든가 이런 직접 그 풍선이 거쳐간 그런 곳의 정치인들도 우리 주가 너무 위협이 된다 하면서 이제 특히 공화당일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리 그거를 빨리 보자마자 1월 28일에 추락을 시켰어야지 왜 지금까지 내놨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의 그 하원의 초당적인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한인들도 두 명이 들어가 있고요. 중국 선택위원회 전략 경쟁에 관한 뭐 하원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당연히 이제 공화당이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굉장히 그 미국의 중서부를 위협한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거 격추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적어도 세 번이나 이 중국이 그 정찰 풍선을 미국 영공에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국방부 관계자가 그 텍사스에서도 플로리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레이티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것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가짜 뉴스다. 바이든은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군할 때도 불명예스러웠고 부정선거하는 데만 뛰어난 것 같아. 그리고는 내 행정부 때도 그랬다고 천만의 말씀 그 중국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데 존경하는데 중국은 트럼프를 너무나 존중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나 자신이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절대 하지 않았다. 가짜 정보다 하니까 이제 나중에 국방부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텍사스나 플로리다뿐만이 아니라 이제 괌에도 적어도 세 번 드러난 것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되고요. 아무튼 백악관은 안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만약에 이 그 대서양에서 격추를 시켰는데도 그 정도로 퍼져나갔고 깊이로 들어가고 했는데 만약에 지상에서 그랬으면 누가 다쳤을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국정연설입니다. 그런 국정연설 시간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앞으로 1년 동안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며 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정책과 비전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찰 풍선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그다지 위협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가 경로를 다 알고 있으니까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다지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닌데 민주당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몬태나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의원들은 뭐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하고 또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그런 의원도 민주당의 이제 중국위원회의 랭킹이니까
이 중국관계특별위원회가 1월 10일에 만들어졌는데 공화당이 13명, 민주당이 10명인가 11명인가 그럽니다. 소수당이니까.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건 너무 위험하다. 민주당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중국이 세계에 이렇게 좀 아웃리치 하려고 하고 겟얼롱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말하는 거하고 정책이 변화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운신의 폭이 넓질 않은 겁니다. 지금 그 문제가 있고 중국의 정치 환경은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의 환경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은 자신들이 한 일이지만 중국이 사실 미국의 사과할 수 있는 최대한 수준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의도하지 않게 미국 영공에 풍선이 진입한 것이 유감이다. 최대한 표현은 했어요. 하긴 했지만 중국이 실수를 인정한 최대한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과하는 공무원들도 미국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사과는 해놓고 사과하기 전에도 추측, 근거 없는 추측이나 과장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것. 또 이제 그 중국의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뭐 너무너무 그 미국을 비난하면서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시진핑이 발을 꿰인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그 본인에게 좋게 하려고 하다가 미국이 이만큼 음모론자의 소굴이 부분적으로 되어버리고 한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 이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시진핑도 민족주의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면서 자신의 파워를 키웠습니다. 그게 이제는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해서 시진핑이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는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때에 하필 이렇게 누군가가 이 그 풍선을 날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서로 작은 실수로 오해를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두 개의 슈퍼 강대국은 서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의 경우는 코비드 때 꽉 조여놨다가 이제 경제가 좀 괜찮아지니까 국제 그 투자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무척 그 다른 나라와도 잘 지내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것이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줘야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중국과도 같이 해야지 될 일도 있고 100% 경쟁과 적대심만 가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이라든가 비행기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띄우고 하는 데는 어떠한 소통 그 뭐 가드레일 같은 것이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특히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군 관계자들의 뭐 핫라인 같은 것도 꼼꼼하게 뭐 개설을 하고 이런 것을 토론을 해야지 된다는 지적들을 그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미국이 더 좋아하고요. 중국은 그렇게 되면 중국의 군사 옵션이 줄어들까봐 조금 그 싫어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 같은 그 합의가 냉전 때,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니까는요, 약간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 쪽에 신경을 많이 그 받고 있습니다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크고 인구도 엄청 많은 중국과 미국의 라이벌 대 라이벌의 대결이잖아요. 예전 냉전 때 구소련과의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합의를 결정적으로 해서 적대감을 서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는 그런 지적들을 아주 그 신중한 역사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구소련과 미국의 그 긴장만큼은 아니지만 이 모스코바와 워싱턴이 미사일 사태 그 피하려고 그 아주 나중에 결정적인 노력을 그 두 나라의 지도자가 했었을 때 그 방법을 찾기 전까지 항상 그 미사일 위기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도 잘못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지금 풍선이니까 그렇지 이러한 것들을 빨리 수습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저 풍선 정찰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엄청 많은 그런 그 정찰 시스템들이 서로 다 아는 사이에 24시간 서로의 국가의 활동들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앤토니 블링켄 그 국무장관이 지금 다시 스케줄링을 해서 베이징을 방문한다면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한 번에 큰 무슨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장애물 같은 것이 거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 자체가 어떤 그 긴장에서의 돌파구 정도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다시 리스케줄링 해서 방문을 할 때쯤 되면은 이 풍선, 정찰 풍선 이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것은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것처럼 어떤 국가 안보라든가 사람들에게 크게 뭐 염려가 됐다던가 그런 건 아닌데 정치인들이 항상 이거 뭐 대단한 일이야 대단한 일이야 하고 말할 때는 그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나 물론 이 작은 오해로 큰 뭐 촉발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그 뭐 가드레일 정도는 마련해 놔야지 된다는 게 아마 이번 사건에서 배운 교훈일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시지로 변호사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오늘 그래미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그래미에서 누가 무슨 상을 받았는데 그 노래가 어떻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미상, 에미상, 또 뭐 오스카상 이런 것들은 미국과 이제 세계의 예술인들이 함께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사회를 그대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뭐 질 바이든 여사도 와서 그 상 타는 사람을 발표를 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다른 뉴스도 함께 그곳에 얹어볼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국 분들은 이 65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이제 BTS가 상을 받느냐 그것이었을 것 같고요. 뒤에 말씀드리겠고 어제 이제 65회의 그래미상은 지난해에는 라스베가스에 있다가 이제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왔습니다. 네 개 부분에서 수상을 한 뭐 비욘세가 가장 많이 받았고요. 뭐 르네상스라는 작품으로 무슨 댄스, 뭐 베스트 R&B 또 뭔가요? 또 뭐가 있나요? 뭐 트래디셔널 R&B 등등에서 아무튼 4개 분야에서 받아서 32개가 이제 최고라고 하거든요. 이제 31개 그래미상을 받은 사람은 헝가리계 영국 지휘자 그 조지 솔티였고요. 20년 이상에 걸쳐서 그렇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제 비욘세가 제가 지금 너무 감정적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면서 남편에게 그 JG에게 고맙다고 했고 그리고 이런 여러 장르의 음악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그 커뮤니티에도 고맙다고 하는데 비욘세가 상을 받으니까 같은 경쟁자였어요.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사람이 막 그 박수치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비욘세가 받는 상을 다른 그 후배 가수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그런 느낌은 받을 수가 있었고 그러나 이제 모두 탐내는 그 상은 앨범 오브 디 이어는 영국 가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해리 스타일스가 해리스 하우스라는 것으로 이제 그 상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었겠어요. 비욘세 또 뭐 영국 사람들이 어제 보니까 많이 봤던데 영국의 아델 뭐 테일러 스위프트 등등 하는데 그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경쟁자 음악인들에게 경쟁자라고도 안 했어요.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해리 그 스타일스가 베스트 팝 보컬 앨범 상도 받았는데 저는 이 사람은요 이 남자는 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의상이었어요. 크리스마스처럼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막 은박이 실처럼 은박 용지를 길게 잘라서 이런 거 막 이렇게 교실에다가 크리스마스라기보다 교실에 그게 쌌으니까 한국에서 막 했잖아요. 치렁치렁 길게 은박지 금박지를 잘라서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래부터 위까지 그래서 하늘하늘 나풀거리는 실버 그리고 아델도 뭐 솔로 퍼포먼스 상을 16번째 받았고 리조라는 올해의 레코드상 뭐 재즈 정말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보통
보통 일반인 비슷하게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프린스에게 감사한다. 프린스, 퍼플을 좋아하는 그 프린스가 숨지고 나서 내가 음악이 세상에게 좀 긍정적인 것을 줘야지 되겠다. 그런 음악을 만들어야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욘세에게 경의를 표했고 비욘세에게 경의를 표한 가수들 무척 많고 또 하나는 아마 이 가수의 이름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다 아실 거예요. 머리 길고 뭐 싱어송라이터 좀 항상 펌이고 어떤 때는 부분적으로 그 하이라이팅을 하고 72세거든요. 모든 가수들을 다 제치고 이제 보니 레이시 그 상 받은 것이 Just Like That이라고 해서 정말 애절한 발라드인데 아들의 죽음을 아들이 먼저 엄마보다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애도하는 한 여성이 심장 수술을 받은 남자에게 어떤 그 위안을 받는 그런 가사를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하니까 뭐 아델, 뭐 스타일즈, 무슨 또 무슨 뭐 힙합 가수 리조, 뭐 비욘세 다 제치고 72세의 이 가수가 이 대단한 상을 받았고 또 뭐 켄드릭 라머 베스트 랩송 받았고 또 하나는 킴 페트라스라는 이제 듀오인데 듀오상을 받았는데 킴 페트라스가 남자가 여자로 성존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생물학적인 남자와 같이 어제 그 빨간색 옷을 입고 연주한 그 그룹인데 두 번째로 성전환한 음악인이 그래미에서 상을 받은 것이고 여자로서는 처음입니다. 본인이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해서 나 이전에 성전환한 모든 그 예술가들에게 감사한다는 얘기를 했고 질 바이든 여사가 상을 베스트 송 포 소셜 체인지 베스트 송 포 사회를 바꾼 노래라고 해서 올해 아마 처음 만들어진 거죠. 이 상의 수상자를 질 바이든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이란 싱어입니다. 이란 싱어 쇼빈 하지푸르 노래 자체는 마라예라는 노래인데 뭐 이 질 바이든 여사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Tonight I am honored to announce the first winner of the Recording Academy's Best Song for Social Change to Shervin Ajapur. This song became the anthem of the Mahsa Amini protests, a powerful and poetic call for freedom and women's rights. 네, 파워풀하고 시적이고 또 무슨 여성의 권리 해서 뭐 미니 프로테스트 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남자가 부른 이 노래. 이 노래 때문에 노래 발표하자마자 이틀 만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람들이 막 항의하니까 이제 이란도 그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금 내고 풀려났는데 하지푸어가 아니라 아지푸어라고 그 발음을 하네요. 가수 이름을.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그 힙합이 드디어 이제 그래미상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힙합 연주가 무척 많았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무튼 또 사회자는 그 트레버 노아가 음악은 서로 다르기는 다른데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을,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리로만이 아니라 소리의 하모니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하모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기쁨의 그 순간을 찾기 위해서 분열을 거부하는 어떤 그 수단이다, 도구다, 이런 얘기도 한 예, 그래미 시상식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랬고요. 그리고 이 같은 그래미 시상식에 대해서 제가 보통 앞서 말씀드린 것을 대부분의 매체에서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슈퍼스타 BTS에 대해서는 2023년도 그래미에서 3년째 무시당했다. 뭐 납작해졌다 이런 표현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는데 다른 매체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서도 제가 많은 기사를 봤는데 별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두 개 카테고리였잖아요. 뮤직비디오 하고 또 하나는 그 팝듀오. 팝듀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성전환한 여성과 남성 듀오가 받았고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쟁쟁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뭐 후보에 올랐지만 레이디 가가 또 아리나 그란데 세계 최고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버러도 또 다른 그 사람에게 졌고 해서 지난해에 지고 나서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했었을 때 그 BTS가 관중들에게 한 얘기를
오늘 LA타임스가 소개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소음이 노이즈가 많은데요. 아, 그냥 두세요. 뭐 미움은 그들의 자유고 미워할 자유가 있으니까 나라면요 뭐 그냥 친구와 카페에서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만 하면서 다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뭐 트윗하거나 인터뷰에서 뭐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그런 거 안 하겠어요. 난 어른이니까 아주 그냥 깨끗하게 잊어버려 주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아무튼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올해부터 힙합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아주 오랜 동안 블랙 음악을 미국에서 거부하다가 그 받아들이고 무슨 루이 암스트롱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백인인데도 흑인 음악 같은 것을 하잖아요. 멀리 가면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랬고 그런 가수들이 탐 웨이츠 같은 It's a time, time, time 이라는 부른 전 처음 그 탐 웨이츠의 time이라는 노래를 들을 때 흑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뭐 랩, 힙합을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좋아하기 시작해서 이걸 상으로 주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BTS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릴 때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왜 공격을 받았냐면 많은 분들께 처음에 제가 그랬거든요. BTS를 미국에서는 뭐 아시아에서는 다 같은 그 색깔의 인종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는 일단 백인보다는 소수인종이 좋아한다 했다가 무슨 사대주의 사상이니 말이 되느냐 뭐 화면을 보면은 다 백인들인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소수인종 우리와 얼굴 색깔이 비슷하다가 그러다가 또 백인들도 인정을 해주고 백인 일반인들이 인정들도 해주면서 왜 백인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사대주의가 아니라 팝이라는 것의 발상지가 그렇고 그래미라는 뭐 이런 것으로 무시할 수도 있지만 상을 받는다는 것이 대단한 그 어떤 인지 도장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일반인들이 좋아하고 뭐 그래미에서도 예를 들어 BTS가 공연을 하면 얼마나 많은 유명인들이 박수치고 좋아합니까? 그 경지까지는 갔는데 아직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계산을 하겠죠. 이게 음악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테일러 스위프트라든가 나보다 먼저 상을 받은 나예와 같은 카테고리에 올라가서 그런 사람들의 유명세 때문인가. 이제 여기까지는 세 번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평론가들조차도 완전히 이제 그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 라틴계나 흑인은 이제 그들을 설득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처음부터 BTS가 그러니까 쭉 시작은 그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는 온 겁니다. 상을 받는 것만 못한 그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좀 길어졌네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경제 뉴스를 좀 전해드리면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고 디플레이션이 있고 디스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디스플레이션이라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은 뭐 너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디플레이션은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물건 살 돈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것. 그렇게 되는 경우 경제 활동도 줄어들어서 경제에 나쁘죠. 그에 비해서 디스플레이션은 아주 높았던 물가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 뭐 이거는 이제 괜찮은 현상인 거잖아요. 해서 소비자에게 좋고 미국 경제에 이 디스플레이션이 좋은 거죠. 디플레이션은 나쁘고 디스플레이션은 좋은데 지금 디스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지난해의 물가 상승률은 목표율은 2%였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6.5%였고 최고치였을 때는 6월 달에 9.1%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웰 의장이 45분 동안 뭐 이자율 0.25% 올리고 연설하면서 15번을 디스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션이 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과정인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다. 공급망이 그동안 고쳐졌고 수요가 이제 서비스 쪽으로도 돌아서게 됐고 부족한 부분이 줄어들어서 물가 상승이 뭐 물건이 괜찮으니까 완화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소프트 랜딩, 연착륙될 아주 큰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그럴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노동시장이 많이 나빠지지 않으면서도 디스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올려서 조정을 했죠. 돈 빌릴 때 비용 많이 들어서 돈 덜 빌려서 돈 좀 덜 쓰고 그래서 물건값 올라가지 않도록 하려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로서리 체인, 다른 소매업은 이제 도매 가격, 이게 바잉 파워잖아요.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운반비, 재료비도 내려갔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고기, 뭐 채소, 우유 제품 이런 것들은 가격이 많이 내려갔는데 포장된 제품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것도 이런 때 이제 포장 제품은 큰 가게에 가면은 그 가게들이 바잉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사면 항상 기본적으로 일반인들도 그러는데 도매는 오죽하겠어요. 그들도 싸게 사니까 소비자에게도 싸게 판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최고의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더 나빠지지 않는다. 피크는 쳤다 하는 게 이제 제롬 파웰 의장의 입에서 나온 것들이 계속 이제 며칠이 지나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융자, 홈 에퀴티 론이 붐이랍니다. 그 주택, 모기지 이자율 너무너무 지금 높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주택을 담보로 그러니까 라인 오브 크레딧, 융자 받는 것이 트랜스 유니온이 발표한 것 보니까 지난해 3분기부터 크게 증가했답니다. 해서 9월달이 이제 9월달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10월달부터 4분기인데, 아, 나 집은 정말 싫어서 이사 가고 싶은데 좀 뭐 못 얻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모기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샌드롬이 있다는 겁니다. 뭐 3% 정도 받아놓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집을 사고 싶어도 이자율이 높아서 못 사는데 3% 이자율을 포기하기 싫어서 예전 같으면 이제 다른 집 사고 싶다 하면 재융자해서 그때 사셨던 분들이 지금 좋은 거죠. 재융자해서 막 늘려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시아웃을 하는 겁니다. 에퀴티 라인. 그 라인업 크레딧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크레딧 카드 빚도 갚고 집도 조금 수리해 놓고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모기지에서 낮은 그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요즘에 내 집에 그 융자해 준 회사에서 계속 뭐 편지가 오잖아요. 집이 얼만큼 가치인데 당신이 얼만큼 지금 라인업 크레딧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아무 내가 이자율 높은데 이걸 왜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자율과 이 원래 모기지 갖고 있으셨던 분들의 라인업 크레딧 융자는 다르니까 낮으니까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크레딧은 좋으셔야지 되고요. 해서 많은 그 모기지 회사에서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오고 하는데 2023년 올해도 이게 굉장히 활발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62%의 미국인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첫 2년 동안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답니다. 이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진보적인 매체에서 한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도 바이든 그 대통령이 2년 동안에 잘했다, 첫 2년 동안에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하는 사람보다 성취하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에 늘 같이 공동 여론조사를 하죠. 민주당 리더들이 지금 뭐 린든 B. 존슨 이후 뭐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그 이후에 최고의 업적을 2년 동안 이뤄놨어. 초당적으로 아무리 이런 프레임을 짜도 대중이 호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6%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성취했다고 답했고 뭐 물론 당파적입니다. 민주당 77%, 무당파 32%, 공화당은 7%만 잘했어라고 얘기를 하고 공화당은요 93%가 바이든 대통령 별로이거나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93%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무당파 66%, 민주당도 22%나 되네요. 민주당 의회가 예를 들어서 코비드-19 때문에 어쨌든 공화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17억 달러 기금 그 패키지를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인플레이션 삭감법 같은 것을 통과시켜서 처방약값 개혁하지 않았는가. 또 3,700억 달러 깨끗한 에너지 프로그램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기자동차와 관련돼서 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와 미국이 지금 조금 엇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런 것들,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미국 사람들이 debt ceiling이요, 부채 상한선, 매년 빚으로 살아가고 늘 일상처럼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정치가 극단화되면서 안 올려주는 이 debt ceiling 높이기 여론에 대해서는 65%가 연방 빚과 연방 지출은 따로 해야지 된다. 공화당이 지출을 줄여야 연방 빚 상한선을 올려준다고 하니까. 26%는 지출을 삭감해야만 debt ceiling을, 부채 상한선을 올려줘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구분해야 된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65% 대 26%. 그래서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이 이번에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는 삭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무당파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쪽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의 83%, 무당파의 74%가 그건 구분해야 돼. 국가 지출 줄이기와 이미 있는 빚의 상한선을 높이는 거. 왜냐하면 상한선 높이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국가되고 국가 신용등급 내려가면 그 국민들도 전부 돈 빌리는데 돈 많이 이자율 올라가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41%가 뭐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바이든이 잘한다. 이런 것은 한 뭐 3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바이든이 그리고 잘 앞으로도 잘할 거야 하고 확신하는 사람 약 30% 정도 작죠? 낮죠? 그것도 의회 공화당 민주당 또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의회 공화당 28%가 미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바이든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잘했다. 잘할 것이다. 앞으로도. 그게 민주당 28%, 공화당 25% 그럴 것이다. 19%만이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의 능력을 믿는다 하는 게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워싱턴 포스트와 ABC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는 3.5%포인트입니다. 이리하여 바이든의 재선을 원하는 사람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중간선거 직후에는 52%였다가 지금은 오늘 발표된 거 보면은 37%로 그러면 15% 포인트나 낮아진 겁니다. AP와 노크 센터, 그러니까 공동 여론조사한 결과인데 80세가 된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내일 국정연설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성인의 22%가 나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45세 그 아래인 사람에게서 바이든 대통령이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거든요. 지금 직무 수행률은 41%, 뭐 한 몇 주일 전과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확 그 사람들이 재선에 나가야지 돼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1,06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AP와 노크센터가요. 4.2%포인트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국민들에게 본인이 한 것도 홍보하고 성취한 것이요. 업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그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데 내일 또 그리고 그 테네시주 멤피스의 타이어 니콜스 경관에 구타로 결국은 숨지고만 그 부모도 초대한다고 하니까 뭐 경찰 개혁 같은 것도 얘기를 할 테고 당연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초당적인 협력 같은 것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 국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보다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현재로서는 더 많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로우 변호사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지금 저는 터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 터키와 뭐 남쪽에 있는 시리아 이쪽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한 번에 강도 진도 7.8이었을 때는 새벽 뭐 1시 몇 분이었다고 하니까 잠자다가 그리고 이제 7.5의 여지는 뭐 낮에 뭐 1시 조금 지나서였던 것 같은데 확인된 사망자만 2,300명이고 지금 뭐 다친 사람은 6,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더 뭐 늘어나겠죠.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어날 텐데 시리아는 지금 내전 중이잖아요. 해서 정부가 컨트롤하는 지역에서 숨진 것, 반군이 컨트롤하는 그런 그 북부 터키와의 국경에서 숨진 사람 이런 세계적인 지원이 참 애매모호한 겁니다. 영국에서도 지금 스페셜리스트들 갔고요. 미국에서도 갔고 이집트, 카이로, 뭐 레바논, 사이프러스 다 주변이잖아요. 이스라엘 이런 곳에서도 그 여진 같은 것 느꼈다고 하거든요. 강희신이었습니다.